이상하신데요? 왜? 이제 구독자하고 싸우냐? 아니, 싸울 아니, 사람이 아니, 없어서? 네, 별명 지어줘서 뭐? 구독 수셔야 돼. 개싫어 진짜 씨. 근데 원래 저래. 아 너무 근데, 근데 저 사람이 이쁘지 않은 사람한테는 말 안 걸어. 이쁘지 않은 사람한테 말 안 걸고 자기가 좀 친근하다 싶은 말 걸지 아무나 대고 그러지는 않아. 어, 그 부두실레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. 아 너무 짜증나. 야 나한테는 학원 날 야 실 나 실물이 더 날씬하지. 근데 안 날씬한 거. 아이 갑자 너무 쓰러졌어. 저 사람 맨날 떨어지 진짜 씨. 응? 야 근데 어 진짜 그런 거 딱 나는 저거 봤거든요. 이거 나시 입고 나 오신 거. 그래 나한테 팔뚝 굽다고 팔뚝 막 굽. 팔뚝 뚱뚱하다고 맨날 막 채팅이 놀려대거든. 저 부채라는데 때렸냐? 부채방울로 때리면 안 되지. 내 소중한 내 적인데. 삼각형. 어? 삼각형. 네가 오늘 저 맘 보고 이렇게 놀까? 아 재밌다 이것도. 근데 당장 해결할 일 있지. 그쵸. 그치. 당결할 핵 지금 우리 웃기는 웃지만 그냥 여기서 오니까 어쩔 수 없는 웃음을 짓고 있다, 그치? 대단하다. 깡다구. 깡다구냐, 아니면 자존심이냐, 아니면 화냐? 다인 것 같아요. 지금 다 겹쳐 있는 거지. 뭐 화는 아닌 것 같아. 화도 많고, 자존심도 세고. 근데 깡다구는 모르겠어요. 그냥 주변에서 독하다고만 하지. 독하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깡다구도 섞여져 있는 거야. 깡다구하고 독하다 말 어떻게, 단어는 분명히 틀리지만, 깡다구가 있는 애들이 약간 또 그런 기질도 있고. 근데 아무한테나 독하지는 않아. 어? 내가 싫은 사람한테 특히 좀 그러긴 해. 근데 그 싫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나 그러지 가만히 있었을 때 또 그런 거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나는 그쵸 가만히 있는데 뭐할 그럼 자주 뺀 데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마 괜히 지금 한번 물어볼게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려나 네. 무당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쟤? 그거는 하도 들어서 많이 알겠지 아 근데 나는 불일적인 아니라고 그러니까 들어서 하도 많이 알겠지 차라리 근데 이게 있다 무당의 사주가 차라리 불사주라면 불신이라면 좋고 안 불신이라면 차라리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불신들이 나를 더 힘들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부터 무당의 할머니가 계셨잖아 누구야? 무당? 우리 할머니 친정동생인가? 할머니 동생? 어쨌든 할머니 우리가 막 작은 할머니라고 불러던 할머니였어요 근데 왜 어려울 때 되면 자꾸 할머니를 찾아? 찾으라 그랬어요 누가? 다른 데서 다른 데서? 그러면 보자 무당을 했던 집안이고 응? 어쨌든 집안 자체가 할머니도 할머니도 내 그 뭐 이모 할머니가 되겠지 말을 하자면 그치 뭐 고모 할머니 된다든지 할머니니까 할머니 동생이면 뭐 유모 할머니라든지 근데 그게 친동생인지 뭔지 몰라 근데 친동생 맞아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할머니 옆에서 컸다고 말을 하니까 나한테 지금 근데 자꾸 봐봐 할머니 나 도와주세요 할머니 나 도와주세요 자꾸 그래 봐라 그러면 훗날에 내가 죽었어 내가 무당하다가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조카들이 이모나 고모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애들 도와줄 거 방울 붙이밖에 더 줘?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? 네.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나 내가 기억력이 닭대가리다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나 네가 자꾸 오기는 분명히 있고 깡다구는 분명히 있어 뭘 하려고 한 것도 분명히 있어 근데 아니다 싶으면 자포자기한 것도 너무 빨라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불처럼 올라와 불처럼 올라왔다가 아우 씨발 하기 싫어 나 이제 나 한계야 여기까지가 뭔가 주변에서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딱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꽂히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놓는 거야. 한 가지에 딱. 그러니까 정말 큰 거에서 아 이것은 내가 진짜 부딪혔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논다고 치고 다른 데를 파고든다 하지만 너는 사소한 일에 너는 열심히 처음엔 열심히 해봐. 처음엔 열심히 해보고 나서
아까 넌 독한 게 아니라고. 응? 깡다고, 깡다고는 있어. 근데 뭐가 없냐? 인내력이 너무 없어. 맞아. 맞아. 그건 진짜, 어우, 맞아. 나 진짜 인내. 그 인내력만 있으면 정말로 성공할 거야. 분명히. 근데, 나는 사주가 참 어디 가면 안 굶어 죽는다는데요? 그 말, 사주는 맞아. 근데 성향, 성품 다 따져봐야 돼. 그 사람 얼마만큼 노력을 하나. 네가 가만히 앉아있는데. 앉아있는데 누가 니한테 밥 갖다 줄 사주는 아니거든 너가. 예를 들어서 남자를 만났어. 남자를 만났는데 너를 이뻐 이뻐 이뻐. 우리 와이프는 이뻐야. 우리 와이프 이뻐. 우리 와이프는 공주야.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안 돼. 우리 와이프는 공주라서 일하면 안 돼. 나 우리 와이프 몇 개 살려줄 거야. 그런 남자는 없단 말을 하는 거야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? 네가 반대로 남자를 몇 개 살려야 돼. 야, 남자분이 더럽게 없네. 그리고 또 더럽게 없는 것도 없지만 또 남자가 네가 또 이 잔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.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 네가 하는 것은 네가 인내력이 없는 것은 네가 이해를 해. 네한테. 근데 남자가 인내력 없는 것은 꼭 못 봐. 네 성격에 잡는단 말이야. 남자가 저것도 못해? 남자가 여자 어깨만 기대고 있어? 네 성격 딱 그려버린다고. 알아듣겠냐? 맞아요. 뭐 못하면은 나이가 못한다고 지랄하고 이딴 것도 못하냐고 지랄하고 나는 여자인데도 이렇게 하고 그냥 너는 씨발 뭐하냐고 욕하고 막 이렇게. 근데 이상하게 꼭 뭘 하려면 대가리 딱 시작하려고 폼을 잡자. 폼을 잡으면 딱 그 대가리에서 끊어져 버려. 그게 문제라는 거야. 그게 네가 자꾸 네 자신감, 네가 인내력을 더 없이 만들어. 응? 아, 나 저거 한번 해봐야지. 예를 들어서, 이제 저거에 나는 이제 집중하고 나 저걸로 승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딱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다. 예를 들어서 3일이다. 뭐 예를 들어서 석 달이다. 뭐 그렇게 3년이다. 그러면 그 입구에서 딱 쳐버린다. 못하게. 지금이 그래요. 딱 2년만 해야지 했는데. 3개월 차에 지금 말 좀 크게 해주고 2년만 해야지 했는데 3개월 차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. 난리가 났어? 그러니까 막 자꾸 니하고 상관없이 니하고 상관없이 왜냐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누가 너한테 명령을 내린다든지 누가 너한테 가식적으로 시킨다든지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하고 이렇게 말이 돼서 이렇게 했어. 근데 말이 바꿔지면 넌 그걸 절대 용서 못 하거든. 맞아. 처음부터 우리가 계약했던 그런 거랑 뭔가 좀 틀려서 그거 갖다 길게를 날뛰기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우리 보고 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지. 왜? 너네가,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이라고 너네가 위탁 가지고서는 장사하지 않았냐. 근데 나는 그거예요. 법인세랑 개인 사업자랑 그 세율 선정하는 구간이 틀린데 니네 걸로 우리한테 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 않냐. 우리는 뭐 너네를 환급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더 낸 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니네한테 어딨는데 내가 그러는 거지. 근데 얘네는 무조건 그냥 내라. 난 못 낸다.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가 걸려 있어서 가게 한 3개가 가맹점 3개가 지금 다 문을 닫네 마네 돈을 내네 마네 막 이러고 있거든요. 그러면 내가 정답 찾아줄 거야? 너 있잖아. 너가 이제 법인세하고 상관없이 법인세하고 상관없이 이 가게를 낸다 치자. 예를 들어서 그 본사하고 상관없이 너는 그래도 올해 절대 뭐가 안 돼. 그럼 나 뭐해? 놀아요 올해? 아니 올해는 조용히 쉬었다가 올해는 싸우지도 말고 올해 그쪽에서 그런다면 뭐 예를 들어서 네가 돈 뭐 낼 게 있다면 내지 말고 틀어버려. 그냥 오히려 그쪽에서 반대로 그쪽에서 약속을 어겼잖아. 그리고 너는 한 번 딱 그런 일이 있으면 벌써 하기도 전에 딱 그런 일이 있으면 넌 하기 싫어. 지금 하기 싫어. 네 가슴이한테 말해줘. 나 하기 싫어. 하기 싫은데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이라도 열어놔야 될 판국이야. 근데 마음에서는 하기 싫어. 너는 하기 싫으면 절대 손님 안 들어와. 그리고 네가 하기 좋았다 할 때부터 손님 들지는 않았다고 봐. 손님 없이 보여. 며칠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. 어쨌든 저렇든 하기 싫어. 지금은 나한테 사람 안 보여.
사람이 만약에 이제 네 말대로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장사 복직복직 된다. 그래도 따져가지고 만약에 싸워서 이긴다면 어 그것도 네가 할까 말까 네 성격에 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너는 맨 바닥에서 어 아무것도 아닌 맨 바닥에다가 코미도 안 주면서 나한테 콩심을 해. 내 말 내 표현이 틀렸니? 맞아. 콩심을 하는데 네가 뭐 네가 네 손으로 파서 뭐 그 딱딱 굳은 땅에 뭐 딱 네 손으로 파가지고 콩을 심을래? 아니면 비라도 오면은 어? 파기도 쉽지? 계란으로 과일 하는 거지 뭐. 그치? 근데 네가 뭘 하겠다는 거야? 어? 뭐라도 해야지 먹고 살려면. 뭐라도 하는 것을 먹고 살기 그건 좋아. 근데 그 뭐라가 뭐나가 이 말은 잘 들어. 이건 평생점을 봐주는 거야. 지금 와서 이 점만 봐주는 게 아니라 지금 평생점을 봐주는데 아까 그랬잖아. 아, 아까 그러지는 않았구나. 지금 말을 하는구나. 이것도 네 머리야. 왔다 갔다 하는 것도. 어? 순간적으로 네가 아니야. 이거 내 거 아니야. 아, 그럼 이 말만 할게. 네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한번 복잡한 일 있으면 그것만 꽂히면 이것저것 다 까먹나 봐. 맞아요. 그게 지금 이 말 이 머리를 말을 하는 거야. 그렇다고 내가 내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.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부모 사이가 좋지를 못했어, 네가. 엄마 아빠 사이가.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싸웠다 치자. 그러면 너는 그 싸움 소리를 듣기 싫어해. 너는 밖으로 뛰쳐나가야 돼. 그 싸움 소리를 듣는 게 너한테는 진짜 곤욕이었거든. 애기가. 싫지. 누구나 싫겠지만 집에서 그냥 그걸 받아줄 만큼의 성격이 못 된다고. 왜? 네가 생각보다 등치는 크지만 여기가 약해요. 등치 작다고 좀 해줘. 아니 근데 이뻐. 내 눈에는 내 눈에는 등치 크고 작고 나서 나하고 이쁘다 그랬잖아 아까. 그치? 밖에서 나는 기억 안 나. 나는 그래 누나랑 똑같이 기억 안 난다 치자. 그래 여기가 약하거든.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듣고 싶지 않는 말 너는 절대 듣고 싶지가 않아. 그때부터 너는 이미 여기에 세뇌가 돼버렸던 거야. 네가 그걸 모르고 살았지.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는 답이야 이게.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듣고 싶지 않는 것은 듣고 싶지 절대로 듣고 싶지가 않아. 그리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것은 안 하고 안 해야 돼. 왜? 내가 놀고 싶으면 놀아야 되고. 맞아. 응? 내가 밖에 뛰어나고 싶으면 뛰어나가고. 네가 누가 한다고 엄마가 뭐 시켰어. 너 안 하고 싶으면 절대 안 해. 엄마가 너 때를 잡아 죽인다고도 안 해. 왕고집이라 그러지? 항소고집이라 그러지? 딱 항소고집이 있어. 응? 그때부터 조금 부모가 뭐라 그래야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조금 다식을 어? 조금 못 안아주는 게 있다고. 어? 그러다 보니까 네가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야. 그걸 내포를 못하고 살았던 뿐이야. 너는 논다고 내가 아까 그래도 어렸을 때는 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 그랬지만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못했거든. 그냥 노는 거 남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 하고 싶었지 살았지 네가 진짜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못하고 살았거든. 하고 싶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. 뭔가 다른 생각도 안 들었고 뭘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없었고 딱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두 개 있었다. 유학 가고 싶어 했었던 것도 못 가겠었고 미용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고등학교 말에서야 이제 엄마 고집 부리다가 안 한다고 땡깡 부리고서는 막 엇나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해줬었지 엄마가.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살려뒀더라면 네가 안 그래도 사주가 센데 무당 뺨칠 만큼은 센데 그러니까 웬만해서 네가 무당집 가서 전 보면 무당 갖고 놀 거야. 솔직히 전 못 보면 그냥 뭐 말로라도 논다든지 웃음으로라도 논다든지 나 언제 잘 된다고 했는데 얘한테 씨발 그래. 언니 그렇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가던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랬어요. 그 얘는 분명히 착해. 그러니까 네 마음만 잘 뽑아주고 네 마음만 잘 다스려주면 얘는 괜찮은 애야. 네가 나쁜 애는 아니란 뜻이고 얘는 괜찮은데 그게 그 기복이 너무 자주 와. 시도 때도 없긴 하지. 그게 너무 자주 온 게 문제야. 그놈이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든지 한 달에 두 번씩 온다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겠어. 그때는 오면은 네 마음대로 뭐 동의받아가 싶으면 동의받아 가고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 질고 싶으면 카드로 질러버려. 그냥 그때 딱 스트레스 풀게. 그런데
근육이 너무 자주 와서 탈이야. 어디 어떻게 하면 좋냐고. 어떻게 해야 돼요? 지금 바로 달려놨어, 나더를. 달려놨어.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요. 그래갖고 집에 딱 나가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근육이 또 다시 오기 시작한 거야.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? 네. 그러면 세상에 욕심이 많아서 다 하고 싶어. 맞아요. 다 하고 싶은데 결론은 네가 주 종목을 정해서 내가 어떻게 뭐를 해서 어떻게 성공해야 되겠다. 처음엔 딱 갖고 있어, 그 단어를. 근데 그 단어가 3개월 못 간다는 거지. 그냥 놀고 싶어요.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고. 난 그랬으면 좋겠다. 차라리 올해만 또 내년은 또 놀면 또 나가고 싶어. 맞아. 놀면 나가고 싶으니까. 근데 일주일도 못 쉬었어. 놀면 나가고 싶어. 그러니까 무당인지 네가 말한다고 네 말 듣고 전 보지 않는다. 놀면 또 좋아. 내가 진짜 놀면 좋은데 놀면 또 나가고 싶어. 그러니까 올해만 놀아. 올해는 너 못해 일을. 나 그럼 뭐 먹고 살아? 너 뭐 먹고 살 거 없으면 나 쌀 한 푸대 있다. 쌀을 한 푸대 가져가. 어? 김치? 김장 우국김치는 있네. 나도 내가 김장을 할 줄을 몰라서 뭐 반찬을 우리 매니저들이 해주니까 내가 뭐 배울려서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잘나서 못한 게 아니라 아파서 못해. 그러니까 나 욕할 필요 없고 남들이 뭐 손냈다가 왜 그런 거 못하냐. 나 그렇게 되게 좋아하거든 원래. 근데 못해. 어? 근데 네가 그런 것만 곤치 쓰면 좋겠어. 거기다가 성질 나면 그게 성질이 풀어질 때까지 뭘 씹어대든지 먹는 거 말하는 거야. 씹어대든지 스트레스를 글로 풀어. 술. 응? 술. 술 그렇게 많이 먹었어.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? 금방 죽으면 금방 죽는 거지 뭐. 아니. 네가 지금 건강을 다 안 잃어서 그래. 네가 진짜 그 죽음 앞에 서봐라.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지.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암세대 다들 암환자들 너무너무 많아. 그 사람들 살라고 그 체력이 안 되는 걸로 그 항암 치료 받고 그래.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죄 짓는 거야. 그런 말 하지 마 함부로. 저는 별로 이렇게 뭐 의욕이 없어. 살고 싶은 것도 많이 없고. 살고 싶은 의욕은 내 스스로도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야. 내가 했잖아. 올해만 잘 연기라고. 올해만 잘 넘기면 또 욕심도 인내내라고. 단지 인내력이 없어 그렇지. 근데 그 인내력은 있잖아. 내가 인내력 없이 태어났어. 아니. 그 인내력은 내가 곤쳐지더라. 또 너는 사주록에 인내력을 곤치라는 사주록도 갖고 있어. 단지 몸을 해쳐가면서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 뜻이야. 그러니까 나 돈 언제 벌어요? 네가 그 말이 나한테 묻고 싶은 말일 거야. 오늘 우리 전 보러 와서. 대답을 하세요. 네. 응? 너 32살 때부터 돈 벌어. 33살 때부터 돈 벌어. 응? 좋은 기회 하나 나타나서 너 끝까지 너는 미용실을 못 가. 요식으로 갔지. 요식으로 가가지고 돈 벌어. 단지 너한테 끼어있는 거. 예를 들어서 뭐 그 감명점 있잖아. 그런 건 하지 마. 그럼 뭐래? 감명점을 끼지 말라고. 감명집을 끼지 말고 해도 장사가 되니까 쓸데없는 감명집 할 때마다 너는 싸우게 돼. 사람과 구설수가 따른다고.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살아왔어. 항상 네 뒤에는 구설수야. 그래서 네가 인내력도 빨랐다고. 아니 포기도 빨랐다고. 그래서 인내력이 없어진 거라고. 알아듣겠냐? 나한테 배까지 힘주면서 좀 봐. 너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. 아니 근데 그러면 나는 내가 뭐 요리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는데 가맹점이 아니면 난 뭘 해야 돼? 그러면 지금이라도 네가 요리를 배우면 되잖아. 난 네 손끝에서 요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봐. 응? 그러면 치킨도 요리 꼭 뭐 튀기는 거 그런 것도 배워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잖아. 그리고 가맹점이야지 커피 팔아? 감명점이면 더 좋겠지. 근데 꼭 그런 일을 누가 붙잖아. 그럼 네가 구설수가 생기면 자꾸 이렇게 때려치게 된다고. 왜 한숨? 점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?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있나요?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있지 왜 없어. 우리도 점을 볼 때 오늘 겉으로 이렇게 보지만 웃으면서 보지만
저 사람을 최선을 다 해서 봐주게 해야 되게 봐줘야 되겠다. 니같이 겉으로 웃는 애들, 속으로 웃지 못하고 겉으로는 웃는 애들, 오늘 내가 제 한 자락의 마음은 이리에서 보내야 되겠구나. 어? 자 겉웃음 묻지 않게끔 나 창자 절절절절 떨리 기운 없어 절절 떨려. 표시는 안 나서 그렇지. 그러면 자기가 잘 올해만 잘 넘기고 내년부터는 진짜 우뚝 쓰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구나. 어? 그런 생각할 시 전부지. 유튜브를 공짜로 찍는다고 해서 그냥 봐주지 않아.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괜찮은 거라도 있으면 저기 하겠는데 일단은 그런 게 내가 그랬지. 괜찮다고. 말해줬지. 딱 잘라 말해줬지. 2년 딱 안 되면 나 따져 찾아와. 나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도 된 거 없으니까 나 왜 그때 그 호공수 내렸다고 찾아와. 2년 있다 너는 분명히 기인 만나서 네 자리를 잡을 것이고 단지 그 중간에는 이렇게 슬림프라 그래야 되지. 슬림프도 많이 올 것이고 또 인내력이 없다고 말했었잖아. 인내력도 슬슬 잡아갈 것이고 응? 그리고 진짜로 선마술마처럼 집에서 누워있을 때는 한정없이 네가 누워있거든. 청소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. 안 해. 아무것도 안 해. 또 한 번 할 때는 미친년처럼 해. 타드집어요. 이게 나 그 미친년처럼 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집에서 그 미친년처럼 자는 것도 원하지 않아. 딱 중간만 됐으면 좋겠어. 어? 그러면 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그 전까지만이라도 이런 프랜차이즈 하면 안 돼? 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어쨌든 자꾸 구설수가 붙는다고. 그러면 하기 전에 철저히 알아보고 하라고. 어? 그리고 욱하는 성격 좀 버려. 네. 제발 내가 오늘 너한테 욕 못한 게 뭔 줄 알아? 네가 상처가 너무 깊어서. 나는 이쁜 사람도 욕을 잘하거든. 올라가 니를 욕 사실 욕 태반적 해야 돼. 개같은 년아 뭔 년아 너 왜 그렇게 노척 빠졌지 년아. 너 윗내리게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미친 년아. 욕을 해야 돼. 근데 나도 아무 욕 안 해. 네 가슴이 여기서 이빨 짜증 나 있는 상태에서 여기 내가 저 무릎점수 보러 왔는데 욕해 봐라. 너 돌고 가. 저는 또라이 무당이 있냐고. 내 말 틀린 거 없지? 맞지? 아, 그럴 수도 있죠. 그래서 내가 너를 위로를 해주는 거야. 어떻게 보면은 위로를 해주면서 점을 보면서 내가 네가 무서워서 욕을 안 하는 게 아니야. 내가 너한테 또 상처를 줄까 봐 욕을 안 하는 거지. 무서워서 욕 안 하는 게 아니라고. 욕 먹는 거 좋아해요. 그래? 시발 개 욕 바가지로 할 그랬나 보다. 처음부터. 응? 근데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. 왜?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아무 욕하지는 않아.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잘 되라고 욕하지 미워서 욕한 것은 아니야. 사람들이 강화회사 일단 가면 나 욕하겠지 그러고 아는 사람 많다더라. 근데 나 욕하지 않아. 그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아팠을 때 애기들을 그렇게 키워놨을 때 그럴 때나 애들 잘 크라고 그 욕 한마디 한 거지 내가 왜 욕을 해. 나 힘 딸리게. 무슨 업종을 해야 될까? 그걸로 가. 아니 요식업은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? 나는 요식업에 대해서 아무거나 괜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먹는 거 다 뭐 요식업 다 먹는 거지 뭐냐. 그치? 말 좀 듣자. 어? 근데 술장사는 그다지 권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. 술장사는 네가 술도 많이 먹어볼까봐. 그럼 맞아. 지금 우리 안에 술 거의 내가 다 먹고 있어. 그리고 술을 마신 김에 기분 좋아 술 하나 더 갖고 와. 주인장이 쏘아버릴까봐. 그것도 장사 잘 되는 거 잘하는 거야. 왜? 내가 먹었으니까 나도 또 서비스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. 그런데 또 원래 술을 못 먹는 사람 장사를 잘하는 거야. 그래야지 술을 못 먹기 때문에 A라는 것도 지킬 수 있거든. 술 먹고 헬렐레 해봐라. 두 분 오고 싶은 사람 안 와. 저 가게 주인 진상이라고. 아니 근데 나 사람 손님들 다 나오고 마감에 문 닫고 먹어요. 그러면 다행이고. 근데 사람 손님하고 어울려서 먹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. 그럼 같이 어울려서 웃으면서 먹어. 왜 뭐 저기를 해. 아니 우리는 레스토랑이라 안 돼. 더럽게 따져 그런 거. 칼질하고. 김포. 김포는 어디냐? 강화 가는 쪽. 나도 알아 김포. 근데 어디냐고 왜 물어봐. 김포하고 연관됐어? 저요? 나도 막 마스크 지금 가슴 속에서 김포. 야 내가 강화에 매일 기도 가는데 김포를 모르겠냐? 매일 김포를 지나가는데? 너 김포에서 장사하냐 그러면? 응. 김포 어디서? 그 현대원래.
아, 김포 현대 아울렛 그쪽에. 나 기사도 맨날 글로 지나가면서 가. 코 골고 자고. 강화가 매일 글로 가고, 김포도 매일 글로 기도 가. 맞아요. 야, 가는 길이 그 강화예요. 야, 이 정도 맞췄으면 닮았친 거지. 어? 네가 나한테 김포 있다고 말했어? 그건 아니잖아. 김포, 우리 외가 또 김포였어요. 그래? 그러니까 할머니 찾지 말고, 네가 할머니 찾으면 찾을수록 너는 더 눌러져. 눌러진다는 것은 학교에 싫어져. 장사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슬럼프 오고 자꾸 안 좋은 일만 꼬이게 된다는 거야. 야, 네 인내로 그러면 찾아가서 살아봐. 그냥 아무것도 찾지 말고. 옥수수 먹을 때 절대 터놔서는 안 되고. 그거 해놔라 그랬어. 그거 하지 마. 그 신을 부르는 거야. 여기 항아리 절대 하지 마. 서 하고 그 또 딴 데 갔더니 그거 하지 말고 소금 해놓으라고. 소금 해놔야 돼요? 소금은 이제 부종 타는 거, 뭐 부종 타는 사람들 뭐 못 오게 하는데, 그냥 나는 네가 여기서 무속이라는 단어를 잃었으면 좋겠어. 잊었으면 좋겠어. 알겠습니다. 왜냐면 너는 무속이를 찾으려면 나는 막 무속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싫고 완전히 맹신하는 것도 싫어해. 보석 뭐 도움 못 뽑고. 근데 난 네가 너무 있잖아. 순간적으로 그게 나는 몇월 달에 된다 그런데 안 되면 또 네가 네 스스로가 또 자포자기 하거든. 아니 그런 거까지 다 이렇게 믿지는 않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로 오는 건데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보려고 오는 거잖아요. 잘 된다고 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러기는 한데 그 마음은 먹고 가. 그냥 무속인이 잘 된다고 해서 잘 될 게가 아니라 그 사람 무속인이 잘 된다고 했어. 어쩔 때 나도 그럴 때 있어. 어쩔 때 정말 저 사람이 안 풀려. 안 풀리는데 너 3년 있으면 잘 돼. 근데 너는 뻥 아니야. 진짜로 그래. 왜냐면 3년 동안이라도 그 사람이 용기 갖고 살으라고. 그러다 보면 그 용기가 자기를 더 키울 수도 있잖아. 그쵸. 그치? 네가 그랬으면 좋겠다. 어? 난 뻥이야. 뻥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. 난 뻥이란 뻥이라고 이야기해. 너 아까 내가 위로해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. 그런 이야기도 할 때는 해.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. 내일 모레 자기가 살고 싶지가 않다는 사람. 그런 사람. 한에서는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기는 해. 그러니까 이 고비 잘 넘겨. 너 이번에 이거 절대로 못 끌고 나가. 이미 마음에서 적고 너는 나한테 전부로 온 거야. 오늘 당첨돼서. 이제 팔라고. 그러니까 적고 어차피 왔다고. 그치? 어제 이제 남자친구랑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이거 팔아야 될 것 같아. 남자친구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나도 이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 같아. 너는 이미 마음 떴어. 그것도 그래. 마음 떴고 그냥 여기 당첨되니까 속이 너무 답답하니까 여기 온 거지. 네 마음에서 이미 다 결정했어. 솔직히 말하자면 물어보고 싶은 거지. 이걸 접어도 되나 딴 거나 뭐를 해야 되나. 너는 그러니까 마음이 결정하고 물어보고 온 거지. 마음이 결정 않고 무척적 온 것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. 오케이? 네. 내가 말했지. 요 시급 다른 쪽으로라도 끌고 나가라고. 카페 같은 것도 괜찮아. 괜찮아. 다음에 또 한 번 올일 있으면 와. 알았지? 그때 욕 실컷 해줄게. 예약 잡기 힘들던데. 예약 잡기 힘들다고? 아니, 내가 하루에 손님 세 사람밖에 안 봐서 예약 잡기가 힘든 거지? 내가 많이 봤으면 예약 잡기 힘들진 않아. 내가 그냥 내 몸 춘수리려고 그리고 또 손님들한테 많이 봐서 옛날에 내가 막 헛거리고 있더라고. 내가 누워서 좀 물어볼 말은 좀 물어보면 안 되고 실수를 하고 있더라고. 그것은 아니잖아. 그래서 안 해버리는 거야. 세 사람만. 됐지? 네. 용식아!